사람들이 막 죽고 있는데요. 잔뜩 죽고 있네. 자, 열기구 안양식 망원경 연구와 됐대요. 자, 대장님, 과학자들도 보고 믿을 수 없어서 두 번, 세 번 계산을 하긴 했지만 폭풍의 강력한 바람 때문에 기온이 전례 없이 하락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냥은 할 수도 없고 온실에 식물들은 얼어 죽을 것입니다. 도시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 죽을 테고 거주지 난방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두 죽을 겁니다. 대비하십시오. 용. 대비하라는데요? 벌써? 자, 발전기 효율 업그레이드. 효율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빠르게. 걱정하지 마. 모두 살 수 있어. 24시간이네. 목재 980개를 공급해야 된다고? 싫어! 사람 다치든 말든, 어?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야, 야, 먹을 인원 줄어들면은, 네, 오히려 살 확률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네, 깰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식량 늘려주고. 죽을 애들은 죽어도 상관없어. 네, 최대한 그거 하자. 제발. 아,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석탄만 충분하면 돼. 석탄만 충분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오케이, 효율 업그레이드. 이거 효율 증가하는 것도 있었네. 자, 온실 다녀라. 발전기 효율 업그레이드. 자, 발전기 효율 업그레이드. 다 죽지만 않으면 돼요. 네. 사람들, 여러분들 489명이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 내가 이거 가렸네. 자, 보이시죠? 사람들 489명 있는 거. 네, 여기서 100명만 살아남아도 일단은, 네, 어떻게든, 네, 넘기기만 하면은 엔딩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살긴 살았으니까. 죽을 애들은 죽는 거야, 이거. 여기서 어쩔 수 없어. 살 사람들은 살고, 죽을 애들은 죽고, 이러는 거지. 빨리 업그레. 자, 빨리 대장의 복음 전파해가지고 불만 좀 줄여주고요. 내가 신세계의 신이다. 나를 믿어라. 날 믿으라고. 아, 군주 해산해. 해산해 이 자식들. 감히 무슨 의료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래. 버텨 그냥. 어? 버티라고! 죽기 싫으면 버텨, 그냥. 전초기지 보급소 이거 해체해버릴게요, 그냥. 필요 없잖아.
자, 시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죠. 자, 시민들이 죽어나가면은 여러분들 식량이 네, 적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시민들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저한테 유리해지죠. 네, 저한테 유리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아. 네. 오히려 좋아요. 애들이 많이 죽으면은 죽을수록 오히려 좋아요. 자, 마이너스 80도 지금 버틸 수 있죠 지금? 마이너스 80도 버텨요 지금. 충분히 버틸 수 있어 이거. 자, 신자의 제보 일부 물자에서. 오케이, 잘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버텨, 버텨. 여기만 넘기면 돼. 버텨, 버텨. 자, 난방기 효율 업그레이드. 아직까지는 발전기 이거 과부하를 킬 필요 없어요. 과부하 키지 마, 일단은. 자, 시민들이 계속 한 명씩 죽고 있는데, 괜찮아요. 시민들이 죽어도 돼. 상관없어. 오케이, 좋아. 난방기 효율 업그레이드. 좋아요, 좋아. 자, 여기 일단 업그레이드 다 했죠? 깼네 이거 벌써. 네, 자, 의료시설 다녀라 해주고요. 자, 일단 난방 현황 한번 볼까? 오, 야, 아직 버틸만 하네. 네. 이런 거 다 내려. 버틸만해, 버틸만해. 자, 아직까지 버틸만해요. 아, 아니, 아직 많이 살렸어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448명이나 있어. 네, 제 시민들 아직 건재합니다. 네. 죽은 거 아니에요. 자, 과부하 잠깐 해가지고 불만 좀 싹 내려주고요. 따뜻하게 만들어 줍시다. 시민들 막 죽어 나가고 있긴 한데 괜찮아요. 다시 가보네. 와, 뭐야 이거. 더 그건데? 자, 폭풍이 도시를 덮쳤다는데요? 얘들아 죽지 마.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버텨, 버텨, 버텨. 우와.
시민들 좀 죽어도 되죠? 이제 다녀라. 올려. 자, 버티자. 자, 기도 메타. 자, 기도하면은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네. 기도해. 제발. 추위가 몰려온다. 추위가 몰려오고 있어요. 어떻게? 야, 마이너스 90도야. 이거 어떻게 버텨? 마이너스 90도면 여러분 나가는 순간 죽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50도가 대형 냉동고라고요? 저 정도는 오줌 싸는 순간 바로 얼어버린다고요? 그래요? 야, 그래도 어때? 기계들은 움직이네? 신기하다. 기계들 열심히 지금, 네, 할 거 다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석탄 미친 듯이 써도 잘 버티네요. 석탄 미친 듯이 써도 잘 버팁니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죽어나고 있대요. 군중 해산해. 지금 너희들 요구 들어줄 수 없어. 3일 내에 환자 분류를 시행해야 된다고? 시행해. 자, 환자 분류해줄게요. 환자 분류 서명해. 중환자를 포기하고 경환자를 치료한대요. 좋아, 좋아. 자, 빨리 대장의 복음 전파해! 내가 신세계의 신이다! 나를 믿어라! 제발! 절 믿어주세요! 제발 날 믿어. 우리 할 수 있어. 버텨. 내가 바로 신세계의 신이다. 좀만 버텨라. 곧 광명이 보일지니. 버텨. 기술자 한 명의 추위가 강사에 끼친 영향이 걱정된다며 대장내를 뵈러 왔대요. 완전히 알면 터널도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고. 버텨봐. 할 수 있잖아. 야, 아니, 근데, 여러분들, 아직 한참 남았는데, 아직, 온도 떨어지는 거, 한참 남았는데, 벌써 발전기는 지금 벌써, 네, 58%, 60%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다 얼어붙네 그냥. 혼자 분류해. 좋아. 야, 여러분들 벌써 네, 아까 448명 있었는데 362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광산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장님,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 석탄 광산들의 유압식 천장 지지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원자 보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좀만 버티자, 얘들아. 그런데 마이너스 100도. 야, 이거 어떻게 버티냐, 이거? 아니, 이거 발전기, 네. 피로도가 너무 높아지는데? 그냥 병원에도 못 가고 그냥 바로바로 죽는 것 같은데요? 아, 사람 수 주는 거 보게 캠 위치 좀 옮기자고요? 여기로 옮겨줄게요. 야, 진짜 큰일인데, 이거? 야, 가봐, 꺼버려. 지금 꺼야 돼. 지금 안 끄면은, 네. 다음에 오는 추위에 버틸 수가 없어. 지금 꺼야 돼. 지금 끄고 버텨, 그냥. 일단 버텨봐. 자, 아무도 안 죽죠? 네. 아무도 안 죽어요. 아무도 안 죽어. 지금은 꺼야 될 때예요. 네, 지금은 꺼야 될 때야. 사람 더 보내. 지금은 일단 버텨야 돼. 발전기 피로도 0까지 되면 그때 다시 켜줄게요. 지금은 버텨야 돼, 그냥. 얘들아, 제발 안 죽게 빌어라. 근데 사지 절단이 됐대요. 알겠다. 아, 알았어. 자, 병원에서 추가 배식 해주고요. 추가 배식해. 할 수 있어. 어차피 사람 수 더 줄어들 텐데 추가 배식은 쭉쭉 해줘야겠죠? 아끼지 말고 해줘요. 추가 배식 아끼지 말고 해줘요. 어차피 사람들 더 줄어들 거예요. 온도 더 떨어짐.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네. 아직 아무도 안 죽었어. 아직, 네. 지금 이게 발전기, 이거 뭐냐. 과부하 끄고 난 뒤에 지금, 네. 광산에 보낸 애들 말고는 안 죽었어요. 버틸만 해, 버틸만 해. 마이너스 110도? 네, 내가 더 강해. 나를 믿어라! 자, 불만 떨어뜨려 주고요. 얘들아, 믿음으로 이겨내라. 너희들은 바로 나의 아이들이다. 모두들 버텨라, 제발. 버텨줘. 37일차, 45일차까지 버텨야 되는데, 야, 이건 무슨, 아니, 벌써 마이너스 110도인데, 어떻게 45일차까지 어떻게 버티라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자, 이제 다시 과부하 켜줄게요. 와, 아니, 과부하 켰는데도, 뭐야, 추워한다고?
야, 이걸 어떻게 버텨? 아니, 발전기, 이제 풀업에다가 과부하까지 걸어놨는데, 추워할 정도면은, 이거 어떻게 버티라는 거야? 버틸 수 있어요? 버티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거? 게임을 잘못 만들어놨는데? 예, 솔직히, 풀업에다가 과부하까지 걸면은 버틸 수 있어야지. 이거 못 버틴 게 만든다고? 중요한 가지를 빼먹었다고요? 뭘 빼먹어요? 네. 도대체 뭘 빼먹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할 거 다 했는데? 설마 여기 학습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자, 이거, 네. 건물 철거하고, 건물 철거하고, 네, 좀 지어줄까, 그러면은? 오야, 마이너스 120도야. 대장님, 대장님, 하얗게 질린 기술자 한 명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대장님을 뵙기를 청했습니다. 최신 자료 계산해봤더니 폭풍이 며칠 내에 지나간답니다. 하지만 폭풍이 끝나기 전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겁니다. 강해져야 한다! 버텨라, 버텨! 그런데, 여러분들, 삼국지, 그 뭐냐, 진 삼국무쌍 같은 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얘기하죠. 네. 복구가 쇼넨바다! 간발해! 주택 만들어, 빨리. 오이, 오이. 조금만 버텨. 좀 있으면 지나갈 거야. 봄이 올 거라고. 자, 노동을 거부하는 시민들. 아,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너만 힘들어? 이건 진짜 큰일인데. 제가 볼 때는 요쪽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다 일단 철거해. 철거해주고.
아, 이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취소해. 일단 철거 취소하고요.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요정도? 요정도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영하 500도까지 가는거냐고요? 영하 500도까지 가면 못사야겠죠? 그런데 네, 환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발전기 이거 네 어 발전기 이거 과부하 끄니까 과부하 때문에 너무 올라가지고 끄니까 지금 뭐 환자가 미친듯이 솟구치고 있어요 지금. 벌써 8명이 죽었네? 쭉쭉 죽어나가죠? 환자 괜찮아요? 조금만 버텨. 복구가 전해마다! 간발해 간발해! 동산 가족 그들의 평행이 잠들기를. 괜찮아, 괜찮아. 노동을 강요해! 자, 대장의 복음. 자, 사기를 갖다가 올려줘야겠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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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야, 너희들 이제 다 이쪽으로 와. 빼. 자, 기술자들을 다 빼가지고. 빼줘요. 자, 주택으로 빨리 다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거 빠르게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제에서 더 안 될 수 있는 게 없네. 이거 제재소 이거 네 해체해줄게요. 제재소 해체. 자, 기적이 일어나다. 대장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딸을 찾아 떠났던 남자가 딸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도시를 떠나자마자 딸을 발견했지만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눈보라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분여 모두 탈진하고 동상에 걸렸지만 매우 기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여기서 죽겠는데? 자,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너무 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죠.
버티자 얘들아. 자, 불만 좀 감소시켜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네, 좀만 버티면 돼. 자, 여기다 빨리. 네, 켜놓고. 그리고, 건설. 자, 발전기 이거 빨리 네, 더 피로도 내려줘야겠죠? 어떻게든 더 내려줘야 돼요. 오케이. 와무로가 다리 자르고 장애인 만들고 살아내는 현명한 선택인 거다. 어차피 나중에 되면 와무로 다 죽일 것이니까. 그런가요? 아닌데요? 네, 저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금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신세계의 신을 유지하려면은 여러분들, 네, 사람들이 있어야지 당연히. 네, 다 빼. 연구소에 있는 애들 다 빼줄게요. 이제 철거해버릴게요. 필요 없어. 연구소 철거해가지고 빠르게 네, 다 돈으로 바꿔줄게요. 할 수 있다. 좀만 버티자. 좀만 버텨. 근데 폭풍의 공포. 대장님, 대부분의 시민들이 가족과 집에 있기를 위해 노동을 거부했습니다. 아직도 운영되는 곳은 의료시설뿐입니다. 도시는 숨을 죽인 채 어떤 결말이 올지만을 기다렸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자, 기계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죠. 와! 뭐야 이거! 오이 오이! 잠깐만! 야, 이건 과부하 켜야겠다 이거. 자, 과부하 켜줄게요. 야, 과부하 켰는데도 애들이 네, 추워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50도야 미쳤네 그냥. 이걸 어떻게 버티라고. 나간 순간 바로 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니까요. 마이너스 150도가 최고인 거 같은데. 엔딩인 것 같다고요? 45일까지 버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애들이 더 줄지는 않고 있네요? 와! 폭풍이 끝났대요? 바람이 잦아들다 드디어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섬뜩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 좋아. 오, 내려왔어. 끝났다니 믿기지가 않아. 정말로 끝났구나. 살아남았군. 우리는 살아남았다. 따뜻. 과연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우린 낙원에서 추방당한 이교도들이자 길을 잃고 헤매는 80명의 영혼들이었다. 와우무님, 다음 게임은 뭔가요? 설마 양심 없이 안 챙겨왔다는 소리는 안 하겠죠? 프로 PD가 이 정도 준비도 안 한 건 아니시겠죠? 이거 한 판 더 할까요? 네. 이거 한 판 더 할까요? 하루하루 투쟁한 결과 왠지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적응했다. 이거 내가 만든 거 그대로 나오는 거야? 제가 만든 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미교도 고발, 빈틈 없는 신앙, 그렇게 살기 위해 투쟁하면서 우리는 선을 넘고 말았다. 왜 선을 넘고 말아? 뭔 소리야? 신앙은 광기가 되었고, 도시는 살아남았다. 그만큼 가치가 있었을까? 299명의 영혼, 축복받은 도시 뉴런던. 1887년이야? 아, 선 넘으면 선 넘었다고. 네, 나온다고요? 아, 그래요? 착하게 하면은 선은 넘지 않았다고 하고. 아, 그래요? 그런 거야? 배드엔딩이에요? 띠용. 와, 씨. 어차피 선 넘을 거 히틀러 가자고요? 이거 근데 내 신앙으로 안 가면은 이런 엔딩 안 나오는 거예요? 아직 마지막 시련도 안 하는데 그냥 망했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마지막 시련이 안 하는데 망했다고? 자, 일단 프로스트 펑크. 네, 엔딩을 봤는데 좋지 않은 엔딩이었네요. 기다려 선택. 아까 제가 했던 게 이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보금자리. 방주. 요 뒤에 더 있네. 네. 네, 이 뒤에 더 있네요. 네, 보니까 마지막 가을이랑 가장자리에서 제가 딱 여기서 엔딩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죠? 진하게 겨울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재앙으로부터 도시와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야 합니다. 딱 여기까지 이렇게 간 거고, 여기서 이제 윈터홀의 몰락, 윈터홈의 몰락 요 이후에 더 있는 거 같은데요? 네. 아까 그 판에서 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그냥 하나하나마다 다 스토리가 다른 거예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스토리가 다른 거예요, 다. 아, 다른 스토리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요 새로운 보금자리만 이제 메인 스토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이제 서브 스토리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네. 이게 메인 스토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그거죠. 나머지들은 이제 서브, 이제 요거 하나만 있으면은 이제 좀 부족하니까 여기 이제 다른 것들 이렇게 채워놓은 거죠. 서브라기보다는 그런 거예요. 옆에 도시 상황이라던가 몇십 년 전 어느 도시 이런 식으로? 아, 그래요? 나무에 기차 보니까 시나리오가 다르다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단 프로스트 펑크는 닫겠으니까, 네, 닫겠잖아요? 닫겠으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 판 더 하는 거는 에바 참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메인 스토리 닫겠으니까 그거까지만 딱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축구는 우리나라가 이겼겠죠? 자, 일단은 프로스트 펑크 제가 네 한 판 깨봤는데, 일단 새로운 제가 일단은 평가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 게임은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좀, 네, 극적인 상황이라는 게 진짜 마지막 빼고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막 엄청 극적인 상황이 많이 나오지 않고,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는 짜잘한 이제 그 뭐냐 선택지나 이런 것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막, 네, 크게 막, 네, 게임 진행하는데 재미를 주거나 그러진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좀 아쉬운 게임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시나리오는 안 그렇다고요? 그렇군요. 메인 스토리가 가장인데, 네, 괜찮아야 되는데 다른 스토리들이 안 그렇다니, 다른 스토리가 더 낫다니. 런던판은 제가 다 제압을 했습니다. 다 진압했어요. 런던판 친구들 다 회유해가지고 다 돌려놨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 점수는요, 네, 프로스트펑크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네, 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무난무난하게 할만한 게임인데, 진짜 그냥 무난무난하게 할만한 게임이라는 거. 저는 일단은 생존류 게임 오랜만에 한번 해봐가지고 좀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해봤는데 저는 그냥 그랬어요. 네. 저는 그냥, 네, 그냥 딱 보통 정도였어요. 딱 보통 정도. 막 엄청 재밌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다고 막 졸라 재미없는 것도 아니고, 네, 딱 보통 정도였습니다. 보통 정도였고 뭔가,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그거 하나예요. 뭔가 막 더 극적이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네. 크게 바뀌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래도 다 해결이 되는 상황 내에서 이제 이러한 일들 뿐이어가지고 마지막 빼고는, 네, 마지막은 좀 많이 극적이긴 했는데 마지막 빼고는 좀, 네, 덜 극적이었다. 이 게임 만든 회사가 디오마 만든 회사라고요? 디오마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10점 만점 7점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한번 정도 해볼만한 게임이고요.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할 게임 없다 그러면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일단 메인 스토리만 즐겨봤는데, 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실 거면은 방주나 피난민들 빨리 끝내고 치워야겠다. 네. 자, 이렇게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저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티어마 안 해봤어요. 에픽 리스트에서 한번 확인해보라고요? 오케이. 자, 일단, 네, 녹화 종료하겠습니다.